5월 26일 수요일 아침, 오늘 아침 페이지 2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년 그 가계비 경신은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 뭐 또 코인, 주식, 여기에도 이제 대출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가계비지 꽤 많이 또 늘었다는 통계가 있군요. 이게 가계 부채, 가계 빚 이름은 딱 그 부정적인 뉘앙스와 함께 딱 와닿잖아요, 그죠? 네. 아 빚이 늘었네. 아 부채의 늪 뭐 이런데 네. 한국은행에서는 왜 이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분기별로 이제 그 가계 신용이라는 통계를 내요. 가계 신용. 근데 신용 그러면 아 신용 사회, 아 우리 정프로 신용 있어요 이렇게 쓰잖아 통상, 그죠? 아, 가계 신용이라고. 근데 그게 아마 이게 일본식 표현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증권시장에도 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걸 신용 쓴다 그러잖아. 아... 네? 야 신용 써야지, 주식은 신용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신용하고 그 신용하고 완전 다른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 통계 용어는 내 생각에는 가계 신용이라는 말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가계 부채가 제일 맞는 말 아니에요? 가계 부채, 가계 빚.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계 신용 통계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어쨌든 가계 빚, 그러니까 신문에서도 가계 빚 해놓고 가로치고 신용 이렇게 쓰잖아요. 네, 뭐하러 이러냐 이거지. 그냥 가계 빚 하면 되지. 1765조입니다. 지난 네. 1분기 말. 그러니까 이 통계가 한국은행에서 2003년 이래 이제 발표된 이래 가장 많은 거예요. 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계 빚이 준다? 그 좀 애매한 상황. 아니 경제 규모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꾸준히 성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기업도 그러죠. 자산 부채 투자 얼마니 이렇게 하면 부채 규모가 이렇게 급속도로 느는 거는 좋지 않지만 느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와 가계비 또 늘었다. 근데 이거는 좀 발라서 들어야 돼. 뭐 네네. 제가 가계비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규모가 이제 그 사이즈업을 해질수록 자산도 늘고 빚도 늘는데 이제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빚의 속도가 훨씬 더 높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간 중에 어떤 특정한 이유로 확 는다든지 네. 이런 건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는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에 있어서 자연스럽다. 뭐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일반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2003년 이전의 가계 신용 규모는 뭐 지금보다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상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매년 매분기 사상 최대 줄지 않으면 사상 최대를 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하나 준비가 돼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분기별 가계 신용, 가계 빚 추인데. 올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765조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전체 가계 빚입니다. 가계 빚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 그 밑에 빨간 걸로 보면 가계 대출 잔액.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이런 데서 도장 찍고 사인하고 대출 받은 거. 이게 가계 빚이고. 그 다음에 이제 99조짜리로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 쓰고 안 갚은 거. 뭐 형편이 없어서 안 갚은 분도 일부 있지만 네네. 결제가 이제 한 달 있다 돌아오잖아요. 아, 그게 이제 예, 판매 신용이라는 뜻입니다. 요걸 네. 합쳐서 이제 전체 가계 신용 잔액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가계 대출이 이제 사실 가계 빚의 대종이잖아요. 근데 이 1765조 중에 1666조로 되어 있는 가계 대출 중에 가장 큰 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담대입니다. 주식담보대출 말고 네. 주택담보대출 네. 그게 이제 1분기에 931조 원으로 한 분기 3개월 동안에 20조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주택시장에 대해서 저렇게 이 수요 그 억제를 하고 대출을 줄여도 그래도 이렇게 늘었어요. 한 분기에 20조씩 낸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좀 보시면 예를 들면 931조에 한 분기에 20조가 늘었으니까 많이 는 거죠. 많이 는 건데 주택의 어떤 신규 구입에다가 주택 가격 그 평가 금액이 좀 늘었을 거란 말이에요.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LTV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만약에 자기가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올라서 12억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대출 한도가 좀 여유 있게 된 거거든요. 그렇겠죠. 기존 주택
자들도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담보 잡히고 아, 좀 더 예, 대출을 받을 대출 수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담대는 사실 주택 가격의 장기 하락 추세에서 늘질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네. 담보 가치가 그만큼 없으니까 은행이 뭐 그렇겠죠. 다 봅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얘기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이걸 이제 담당하는 송재창 하는 금융통계 팀장이 뭐라 그랬냐? 총평을 이렇게 했어요. 지난 1분기에도 주택 매매, 전세 거래 관련 자금 대출 수요가 이어져서 주택 담보 대출이 작년 4분기와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 예, 그러니까 뭐 유독 지난 1분기가 많이 는 건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는 게 뭐냐?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생활 자금 수요, 주식 투자 수요 등의 신용 대출이 또 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일종의 뭐 교란 요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공모주 시장이 엄청나게 화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청약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 이게 2월 말에 은행 그 신용대출 잔액이 135조 수준이었는데 네네. 3월 10일 날 집계를 해보니까 139조였어요. 139조 9천억. 그러니까 대충만 봐도 한 5조 가까이 된 거죠.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대출은 대체로 보면 아주 불건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따상 이런 게 크니까 급전했다가 또 갚아버리고 이런 그죠? 이런 대출일 가능성이 많아서 거기다가 이제 다음 분기에는 아마 이것도 잡힐 거예요. SKI 테크놀로지라고. 네네네. 그거는 81조 원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2분기에도 아마 기타 대출 잔액은 네.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계 부채 증가를 아까 제가 모두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까지 가계대출이 는 한 10년 동안에 이 그 우리나라의 그 실세 금리, 네. 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는 것과 가계에서 이자 부담이 정비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죠? 예전에 뭐 10% 하던 게 5%, 5% 하던 게 뭐 3% 이렇게 신용 좋은 분들은 뭐 2%까지도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담보가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추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면. 그런데 네, 지금 매일 우리가 뭐 미 국채 금리가 1.5냐 1.6이냐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국채 10년물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프로? 우리요? 예. 네. 미국이 지금 1.5 몇이잖아요. 2.2쯤 가까요? 와, 정프로 이제 하산해도 되겠네. 2.129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2.2하고 2.129는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게 2.13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129라는 게 뭐 거의 최근 들어서 작년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인데 이게 정말 뭐 3%대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국채 10년짜리니까 우리가 얻어야 되는 대출 금리는 이거보다 가장 많이 붙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가계의 어떤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가계 이자 부담 금융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소득이 네, 네. 그만큼 빨리 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소비자 심리 지수가 2년 11개월 만에 최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리의 추이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금리가 뭐 추세적으로 굉장히 앙등할 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경계선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체로 2% 중반 넘어가면 국채 금리 기준으로 2% 중반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아마 대체로 많은 가게에서 이 빚 갚는 데 돈 내야 되는데 여보 술 좀 그만 드세요. 그리고 여보 이거 저 쇼핑 좀 줄여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가게에서 하게 될 개연성이 있고 그게 또 우리 금융시장의 투자의 여력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거 걱정해서 또 아마 어제 전해드린 뉴스가 연예인들이 건물 팔고 있다. 이런 있죠. 얘기도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출이 잘 되면서 뭐 코로나19 딛고 살아나던 기업 체감 경기가 지금 이 물류 해운 이것 때문에 또 예. 꼬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더군요.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소비자 그 심리 지수 이거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게 이제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렇게 좋게 느끼는데 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냐 이거를 이제 조사하는 게
한국은행에서 또 발표하는 게 BSI라고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네. 그러니까 기업 경영자들한테 아유 경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88이에요. 이것도 역시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차이가 있죠. 어제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5인가 뭐 그렇게 100을 네네네. 한참 넘어 있잖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100 한참 미만이다. 88이다. 근데 이게 작년 12월 75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저 올라가고 있고 계속 월별로 올라가고 네. 있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88에서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대체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산업별로도 조사를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대기업별로도 조사하고 중소기업 조사하고 또 산업별로도 조사하는데 대기업의 B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건 110이에요. 110. 네. 그래서 2010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그래서 110이에요. 예, 2010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거예요. 대기업은. 네. 아, 이것도 특이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네. 예, 그런데 중소기업 BSI는 오히려 80으로 3포인트 하락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네. 왜 이렇게 엇갈려 버렸냐? 대기업은 사실 체계적인 공급 유통망, 물류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이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도 겹치고 원가를 이전시킬 수, 전가시킬 수 있는 힘이 대기업 위에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상승 이제 국제 구리값, 철강석값, 뭐 곡물값 다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대기업도 영향을 받지만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에 취약하고 거기다가 운송 부분에서도 물류라든지 이런 게 완비돼 있지 않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니까 그렇겠죠. 이중고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느끼는 경기에 대한 전망이 전월 대비해서 3포인트나 낮아졌다라는 거죠. 안 팔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된다는 거죠. 그렇죠. 경기 자체가 낮아졌다기보다는 원가 상승에다가 내가 돈 잘 못 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제조업 BSI가 96으로 전월과 동일한 부분이었는데 전자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좋았고요. 금속광도 좋았고 영상 통신 장비 이런 것도 좋았는데 어디가 안 좋았냐? 이게 물류라는 거예요. 자동차 공급 부족에 자동차가 5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반도체 뭐 이런 거 쇼티지죠. 그리고 고무 플라스틱 전방 산업인 반도체 부진에 5포인트. 고무 플라스틱도 뭐 타이어니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우리는 아이고 뭐 반도체 그 뭐 자동차에 들어가서 뭐 그 문제 크게 되겠나? 근데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해운 비용이 엄청 높아서 뭐 HMM이 사상 최대 실적 냈잖아요. 분기. 그런 거에 그 해운 사회는 좋은데 이 물류를 해야 되는 특별히 이제 제조업 베이스에 수출하는 중소기업한테는 네.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BSI의 실질적으로 정체 및 중소기업 또 제조업 분야의 그 저조한 BSI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해운 산업 뭐 HMM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 좋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해운 산업도 이제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해서 거의 독점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네. 그렇죠. 양대 해운사가 있었죠. 예를 들면 한진해운과 네. 현대상선 이렇게 있었는데 네. 한진해운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물론 배는 이제 대부분 이제 HMM 쪽으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도 좀 고려의 대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 뭐 고춧가루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해운 물류가 우리 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하고 LG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공장을 합작으로 짓습니까? 네, 인도네시아에 원래 이제 현대차가 기본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요? 현재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전기차 공장을 전기차 그 뭡니까? 배터리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네. 거예요. 합작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신문에서 먼저 보도한 게 아니라 CNBC에서 먼저 보도를 한 거를 우리 그 매체에서 언론들이. 받아서 이제 네. 하게 됐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올해 작년 말 올해 초처럼 우리 대기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쿼트되는 이렇게 보도되는 빈도수가
저는 이제 매, 한 3년 가까이 계속 신문과 보도를 보는 사람이니까. 아마 처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LG, 현대, 삼성, 뭐, 특히 SK, 할 것 없이 계속. 그런데 그 이슈가 뭐냐면 합작, 조인트 벤처, M&A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거는 해외 진출을 그 적극적으로 M&A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게 우리 기업들 간에 이제 합작 조인트 벤처에 관련된 양호 계약서를 체결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두 회사가 아, 인도네시아 수도죠. 자카르타에서 한 50km 떨어진 카라왕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데 생산 능력은 10기가와트급 그러니까 이 배터리 용량이 80kW시인 전기차가 한 12만 5천 대 장착할 수 있는 연산 기준이죠. 네. 그래서 공장 건립에 들어간 총 투자금이 한 1조 3천억 들어가는데 두 회사가 어떻게 이제 배분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걸 하려면 네. 뭘 했겠어요? 왜 해외에서 먼저 보도가 됐겠습니까? 거기 인도네시아 투자청 이런 데다가 우리 투자할 거니까요. 이런 서류 내고 네. 공장 부지 확보하고 뭐 이런 활동을 했겠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안테나에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도 24일 날 루헛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을 한국에 보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이거 일자리 생기고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뭐. 네. 그래서 그 LG 솔루션 사장을 만난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CNBC에서 보도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 저 언론사들은 조금 머쓱해졌겠어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CNBC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뉴스는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보는 게 왜 이제 미국에 대한 뉴스가 많았잖아요. 현대차, 뭐 LG, 배터리 뭐 다 그런데 아시아 시장 특별히 아시안 마켓이 네. 앞으로 저는 이 우리가 유럽, 중국, 미국을 이제 주로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자동차 분야에서 아시아 마켓은 일본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 돌다니 아, 돌아다니면 뭐 다 도요타야. 혼다 뭐 이런 혼다에다가 네. 뭐 스바루 뭐 네? 네. 그죠? 스즈키, 마스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대 우리 국제적인 위상에 비해서 아시아에서 너무 우리가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기차 분야는 우리가 좀 치고 나가서 네, 네, 네.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인도네시아 큰 시장이죠.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 또 말레이시아 이런 굵직굵직한 나라들 있죠. 네. 이런데 이제 그 도요타 엠블럼보다는 현대기아차가 더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또 우리 LG나 SK 네. 삼성 배터리가 장착되는 그런 우리 고태봉 센터장의 기억이 나네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어벤져스가 되어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오히려 자동차 보급률이 매우 높은 나라에서 전기차로 바꿔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좀 그렇죠. 덜한 나라에서 그렇죠. 전기차로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것이 여기가 인도네시아가 의미가 있는 게요. 네.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의 굉장히 큰 생산국이에요.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야 전기차 배터리만큼 우리가 아시아의 허브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치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뭐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겠죠. 자 어떻게 또 잘 진행되는지도 저희가 예. 또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